아, 나컵 밖에다 놓고 안 갖고 왔거든. 잠깐만. 이웃? 잠깐만. 오시아 뭐. 오시아 뭐 이렇게 입으면 되는 거고. 집에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약간 지금 급 준비를 하고 있는 티가 나고 있죠. 조금 뭐 천천히 들어오면 뭐 오늘은 뭐 뭐야 분량 채우려고 하는 그런 방송은 아니고 원래 마음 같아서 오늘 내가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싶었어요.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싶었는데 스케줄이 허락을 하질 않네. 스케줄이 허락하질 않아서 이게 하는 검이 보통 그 토요일에 있죠. 토요일에 있어가지고 스케줄도 그렇고 몸 컨디션도 그렇고 이게 약간 그 일정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네 일정이 좀 허락하지를 않아서 제가 굉장히 좀그 그냥 오늘 저도 지금 이거 문제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오늘은 문제를 처음 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한번 문제를 그냥 같이 풀어보자. 오늘 그냥 이거 같이 풀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거 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뭐 같이 풀어볼 수는 있잖아. 이걸. 뭐 교육용 배포니까 어차피 뭐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다시 풀이를 보고 싶을 때 그때 보면 되고, 사실 내가 지난번에 수능 문제 같이 풀어볼 때 그때 아쉬웠던 거는요, 그때는 약간 그 이제 윈도우 캡처하면서 싱크가 좀 많이 밀렸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화면 캡처를 이렇게 싱크가 많이 밀렸는데 이제는 그 윈도우의 특정 창을 캡처할 수 있어가지고 아마 그 싱크가 좀덜 밀릴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반갑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근데 이게 그 위에 제목 표시지를 뭔가 쓸데없이 많이 떠 있어서 그 브라우저 화면 캡처는 사실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브라우저 캡처는 사실 그게 좀 아쉽지. 그래서 일단은 이거 이렇게 PDF가 뭐좀 내려오긴 하는데 그 파일 다운은 돼 있고요. 파일 다운 돼 있는 거 파일로 열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약간 싱크가 좀덜 밀린다는 거. 네. 앞으로 이거 윈도우 캡처 창은 나중에 한번 조정을 좀 해봐야겠다. 화면 비율은. 자, 조정을 좀 다시 해볼게요. 자, 그렇고 지금 저도 한번 이거 50문제짜리잖아요. 총 12쪽짜리가 돼 있고 저도 그냥 이거 지금 한번 훑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일단 좀 훑어보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 뭔가 몰라 PDF다 보니까 그 일단은 화질이 좀 많이 구리네. 일단 화질이 좀 많이 구려요. 예. 원래 이게 캡처라는 그 이게 PDF 이게 모르겠어. 이게 그 한능검 그 공식 홈피에서 아마 이게 그 다운을 받는 그 용량을 줄이려고 아마 이게 그 화질을 조금 낮추지 않았나 싶네. 이게 화질을 좀 많이 낮춘 것 같고요.
총 50문제니까 제가 그 별도 녹화는 제가 별도 녹화는 이제 50문제씩 그 끊어서 그 해볼게요. 그 끊는 거는 50문제씩 한번 끊어서 해볼 거고요. 에이, 50문제를 5문제씩 끊어서 총 파일 10개를 한번. 10개는 너무 길어지나? 양이 많아지나? 사실 5문제씩 하면 약간 이렇게 분량이 짧게 짧게 되거든요. 되는데 이제 올리는 양이 많아, 그러니까 올려야 될그 파일의 개수가 많아지죠. 그게 약간 좀 번거로운데 많이 번거로워지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좀 입좀 물을 털고 이게 앉는 자세가 좀 뭔가 많이 불편해.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한번 그냥 스크롤 쫙 해봤어요. 50문제까지. 근데 굉장히 뭔가 그 이제 문제별로 그 자료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그래픽 문제 때문에 그 화질을 조금 내린 것 같아. 아마 그 원본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거보다 화질 좀더그 인쇄 퀄리티가 훨씬 좋을 거예요. 그 수능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거의 응시료를 그렇게 많이 안 받잖아. 그래가지고 수능 같은 경우는 진짜 문제지가요. 그 우리 그 원래 시험장에서 받는 문제지는 흑백이잖아요.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서는요, 그 문제지를 걷어가요. 그 문제지를 걷어가서 그러면 이제 그 맹인들의 시험이 좀 늦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야지 문제를 공개하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문제지를 걷어가는데 한능검에서는요, 그 시험장에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시험지를 집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시험지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그냥 배포를 하는 거야. 이거는 그 수능은 평가원에서 내지만 이 한능검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의 약간 그 디자인은 비슷한데 문제를 내는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예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약간 좀 입털기가 끝났으니까 한번 이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녹화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제가 오늘 원래는 그제 38회 한능검을 현장에 가서 직접 보려고 했는데 한번 저도 이제 그 공신님이나 그 대균쌤처럼 정말 공신님은 진짜 매년 그 수능을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 수능을 딱 한번 일정이 갑자기 늦춰지면서 결국 이제 일정을 그 수능 응시를 한번 포기를 하셨고 그 일정 문제 때문에. 그리고 대균쌤도 토익을 매번 응시를 하시죠. 대균쌤도 토익을 거의 매번 응시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래서 한번 그 현장 시험을 한번 제가 공신님이나 대균쌤처럼 한번 현장 시험을 계속 인증을 할까 했는데 그러기엔 솔직히 전혀 응시료가 너무 비싸. 어차피 저는 그뭐 써먹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토익 같은 경우는 대균쌤이 현장에 가서 직접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토익은 외부로 문제지가 공개가 안 돼요. 근데 솔직히 한능검은 다 수능처럼 수능하고 한능검은 인터넷에서 공개가 되거든요, 문제지가.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는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이번 컨텐츠를 한번 계획을 해봤고요. 지난번 수능 문제 풀어볼 때하고 다른 점은 이게 아프리카 TV 프릭샷에서 캡처라는 시스템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 수능 때는 약간 좀 싱크가 막 밀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 한능검 해설에서는 그런 부담을 조금 덜수 있게 됐어요. 저도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오늘 일정 끝나고 집에 와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 화면에 방송 화면하고 문제집 화면 그 받아놓고, 이쪽은 만일을 대비해서 이제 정답표를 같이 열어놓고, 네. 그 이래서 모니터가 두 개인 게 좋구나. 모니터 두 개여서 좋은 점. 네. 하나 발견했고. KR, KRTV죠. 한번 문제를 이제 한번 쫙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제 별도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별도 녹화를 이제 문제 다섯 개 단위로 나누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 보기 편하라고. 네, 지금 생방송 봤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나중에 다시 보기 풀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되고, 이제 끊어서 올리는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골라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역시 역사신문 문제, 이게 단골 문제로 나오죠. 오, 이번에 근데 보통 이제 그 선사시대의 유적을 하면요, 그 서울 강동구 암사동 유적지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그러니까 암사동은 신석기 유적이죠. 그런데 야, 이번에 나온 거 연천 그 전곡리 유적, 그 경기도 연천군 전곡면일 거예요. 네, 그 연천읍이 있고 전곡면이 있을 거예요. 그 전곡에서 유적 발견 40주년, 고고학적 의의가 나오네요. 그 전곡리 유적은 아직 저도 못 가봤어요. 제가 군복무를 포천에서 했는데, 그 영외중대가 여기 전곡 쪽은 못 가서 있거든요. 그 초성리라고, 그 동두천에서 연천군으로 넘어가자마자 있는 그쪽에 있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가야지 이곳 유적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일단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 군복무 지역에 포함이 되는 쪽이다 보니까 딱히 가고 싶지가 않은 그런 동네였죠. 그래서 아마 이 전공이 그 유적을 답사하는 방송이나 녹화 이런 거는요, 촬영은 1호선이 연천역까지 연장될 때까지 일단 좀 보류 상태예요. 그 통근 열차 타고 가기 좀 귀찮아서, 갈아타기 귀찮아. 하여간 그래서 아슐리아형 주먹도끼래요. 자, 주먹도끼면 일단 구석기 유물이죠. 주먹도끼 구석기 유물을 보면서 동아시아에는 이 찍개 문화, 이 주먹도끼가 용도가 도끼로 찍는 거거든. 이 날카로운 거 갖다가 끝에가 날카롭잖아요. 그냥 돌을 그 되게 그냥 돌끼리 때려서 그 갈라져 나오는 거를 써먹기 때문에 모양이 불규칙해요. 그래서 주먹도끼 문화는 없었다는 그 모비우스의 학설을 뒤집었어요. 사적 제268호이고요. 그 여러분들 나중에 전곡에 가실 일 있으면 뭐, 근데 이게 이 전곡이라는 곳이 사실 서울에서 가기도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요. 일단은 지금 1호선이 동두천까지밖에 안 가고, 만약에 이제 차가 있어서 가더라도 여기가 그 한탄강을 건너야 돼요. 이 한탄강을 건넌다는 것이 굉장히 멀어, 서울에서 가기에는. 아마 그 서울 끝동네, 한 도봉동이나 뭐 상계동 이런 데서 출발해도 굉장히 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가긴 되게 부담스럽긴 한데, 언젠가는 가야죠. 자, 1번 거푸집을 이용해서 도구를 제작하는 건 청동기 시대고, 자,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도 축조하는 것도 청동기고, 잠깐만요. 제가 이거 마우스를 제가 포인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디를 가르치고 있는지. 근데 이러면 약간 싱크가 조금 약간 그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네, 윤장님 어서 오시고. 그래서 1번하고 2번 선택지는 둘다 청동기 시대죠. 아, 이게 포인터를 보여주니까 약간 살짝 마우스가 약간 불안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일단 가볼게요. 만약에 좀 약간 그 밀린다 싶으면 다시 마우스 포인터를 끌게요.
반달 돌칼을 이용해서 곡식 수확한 거. 이 돌칼, 곡식을 수확한다. 곡식을 이제 재배하기 시작한 시대가 청동기 시대거든요. 신석기 때까지는 주로 사냥이었고, 청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지었다. 옷을 지었다. 옷을 지었다. 이것도 빨라야 신석기예요. 그리고 동굴이나 강가 막집에서 거주했다. 신석기 때는 움집이에요. 그리고 구석기가 동굴하고 막집이에요. 동굴이 나오면 구석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그 구석기 시대 때 이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 모계 중심 사회가 있어요. 이게 구석기 시대 때는 이게 모계 중심 사회가 발달한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힘센 남자들이 맨날 그 사냥하러 나가는데, 그 사냥하러 나가면 맨날 그 맹수들하고 싸우잖아요. 사냥을 먹을 거를 가지러 사냥하러 나갔다가 맹수들한테 찍혀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을 지키는 거는 엄마들이야. 그래서 엄마 그 모계 중심의 사회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회는 살짝 좀 이게 19금 요소가 좀 있긴 한데, 그 동굴에서 맨날 불 피고 살진 않잖아요. 동굴에서 맨날 불 피고 살지 않죠.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게 동굴에 들어가면 이게 남자 사람하고 여자 사람하고 막안 보이니까 더듬어. 안 보이니까 더듬는데 어? 누가 있어. 근데 그 이제 좀 약간 이게 사람의 본능이 외롭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남편인지 누가 부인인지 몰라. 근데 덜컥 애가 생겨. 애가 생겨. 애를 낳아. 그 했을 때 애가 생겼을 때그 누가 아빠인지 모르잖아요. 엄마는 알아. 엄마는 낳았으니까. 누가 아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계 중심 사회가 된 거예요. 참 이게 그 인간의 그 본능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서 모계 중심 사회가 된 거고요. 그렇다고 하네요. 자, 2번 문제.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고르래요. 대인들과 왕이 고구려의 대인이라는 직위가 있죠. 그 고구려의 오부가 있어요. 근데 그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네, 그런 이유. 사실 이거는 살짝 생각하기만 해도, 왜냐면 그 동굴 안에 그불 피고 들어가면 그 연기 질식되잖아요. 그래서 동굴 안에서 불을 못 피거든. 안 보이잖아. 그래서 그냥 남녀들이 그냥 섞어가면서 살다 보면 언제 덜컥 애가 생기는 거지. 자, 연기 소문을 죽이고자 논의를 했는데 일이 새어나갔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드라마 연기 소문 보면 알겠지만, 그 대인 즉위식 할때 군대 사열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이제 관료들이 다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이르자 방에 들어가 놓고 이제 살생부를 꺼내가지고 그막 누구 대인 우로 서시오, 누구 대인 좌측에 서라 해가지고 그 여기 이제 중략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 죽여요. 그리고 말을 달려 궁궐로 들어가 왕을 시해했다. 드라마에서는 이제 왕이 독배를 마시고 자살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삼국사기에는 시해를 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왕제, 왕의 동생의 아들인 장을 세워 왕으로 삼고 막내지가 됐다. 자, 아, 저 최근에 좀 무리해가지고 네, 좀 비염 증세 좀 심해졌어요. 감사하고요. 그렇고, 그래서 이 연기 소문하면 일단은 등장 시기가 그 당나라 시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하고 나는 아니에요. 가하고 나는 아니고 이제 다 이후의 시대인데, 그 연계 소문이 딱 정권을 잡는 시점,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당나라 황제인 이세민이 쳐들어오죠. 이세민이 쳐들어와서 이제 안시성에서 좀그 배틀을 붙는 거지. 안시성에서 배틀을 붙어요. 자, 이 배틀을 붙고 고구려가 이겨요. 고구려가 이기고 이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황산벌에서 기벌포 이 사이에 연개소문은 죽죠. 3번 문제 갈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에 3번이에요. 정답 3번. 자, 3번 문제 갈게요. 가하고 나 시기에 대한, 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아, 스크롤을 이쯤에 놔둘게요. 계속 위에서 뭐가 내려온다. 동해 지역에서 가장 평탄하고 넓은 곳으로 토질은 오곡이 자라기에 알맞다. 뭐 이런 거. 후한서, 중국의 역사서예요. 후한서는. 그래서 12월에 제천 행사를 연다.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준다.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소를 잡아서 발굽으로 기륭을 점친다. 잔인하네. 그러면 발굽으로 기륭을 점치고 그소 몸뚱아리는 이제 그소 몸뚱아리는 이제 그 병사들 배불리 그 먹이는 건가? 소고기를? 뭐 소고기 사 먹겠지요? 그 다음에 또 역시 후한서 기록. 넓이가 사방 2000리. 혼인에 있어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살다가 자식이 낳아 장성한 뒤에야 남자의 집으로 돌아온다. 대릴사위 제도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설명. 1번, 가들이 별도의 사출도를 주관. 1번, 박석김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했다. 이건 아니죠. 후한서에는 신라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후한서에서 이 동이 쪽 관련 기록이 나오려면요, 기껏해야 한 고구려, 부여, 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나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는데, 무천은 동해에 해당되지 고구려가 아니에요. 그리고 책화가 있었다. 음락간의 경계.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제사장인 천궁과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이거는 약간 사만에 관련된 얘기라서. 사만도 사실, 그, 이게 후한서에 있는 거였나? 이건 사실 저도 좀 애매해요. 정답은 1번. 사출도를 주관했다. 이게 정답이 되죠. 자, 4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 불교 인물 카드? 뭐 게임이야? 뭐 인물 카드 나와? 뭐 인물 카드 나와서 뭐 인물의 뭐 캐릭터를 뭐 강화를 시켜? 뭐 보석 강화 뭐 시키는 건가? 자, 617년생. 686년에 죽음. 자, 이렇게 보면 모르죠? 근데 아빠가 담날, 아들이 설총. 자, 설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속세에서의 성씨가 설씨라는 걸 알겠죠? 원효가 무예가를 지었고 모든 진리는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주장했다. 뭐 불교 사상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라서 이 주요 활동만 봐서는 모르겠다. 솔직히 이 인물 카드를 제가 알려면요, 이 설총이 없으면 솔직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설총이 최고의 힌트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또 보는 거예요. 대승 기신론소, 뭐 신문화 쟁론, 불교 용어를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정답이 아니다 싶으면 빼면 되거든요. 불교 용어를 모르겠다 하면. 요즘 세대에서 불교 신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르신들 중에서 많겠지만. 저도 성당을 다니고. 화엄 일승법 제도, 화엄종 정의를 했다. 이 화엄종 쪽이 의상대사예요. 의상대사는 이제 중국 당나라 원효대사하고 같이 그 해골물을 마셨는데, 근데 원래 의상은 자기가 원래 처음에 그 이제 당에 가자고 원효대사를 꼬드겼거든. 그래서 원래 자기가 계획했으니까 의상은 자기는 당나라 갔다 왔거든.
그래서 이제 화음종을 정리를 했고요. 그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쯤에 돌아와요. 그리고 인도하고 중앙아시아 여행하고 왕후천 축국전을 지은 사람은 이제 이 뒷시대 스님이에요. 해초대사라고. 해초라고 이 뒷시대 스님이에요. 그리고 당나라에서 귀국해서 황룡사 9층 목탑에 건립을 건의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그 신라 말기 경문왕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시대가 안 맞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빼고 나면 정답은 1번이에요. 이게 불교 용어로 모르겠다 싶으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써먹는 방식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조선 후기에 가톨릭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저는 그런 쪽은 강하죠. 자, 5번 문제. 가하고 나의 무덤 양식에 대한 설명을 이제 고르는 문제예요. 자, 삼국시대 무덤 두 가지 구조가 있죠. 나무로 덧나를 만들고 돌로 널방을 만드는 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모주림 천장 구조. 자, 이 건축 구조 굉장히 어려워요. 자, 무덤의 둘레돌의 12지 신상, 황남대총, 뭐 내부의 천정과 벽에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남조 시대의 영향을 받았다 하기에는 그게 남조 시대의 영향을 받으려면 굉장히 늦게 들어오거든요. 그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무덤 중에서 이제 백제 무령왕릉이 있어요. 백제 무령왕릉이 약간 그쪽에 좀 약간 가까운 스타일이죠. 무령왕 때 이제 중국 양나라랑 수교를 했거든. 이제 백제가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중국과 외교를 재개를 한 거예요. 원래 그 백제가 그 개로왕 시대 때 중국 부귀한테 이제 협조를 요청을 했다가 오히려 그거를 이제 부귀가 고구려에 알려져 버린 거야. 부귀하고 고구려가 이제 그 이제 친선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부귀는 그냥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고구려한테 야 백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제 장수왕은 그 도림을 한 성에 파견을 해가지고 첩자로 파견을 해서 바둑으로 개로왕을 꼬드겨 놓고는 그 홀려놓게 만들고서는 이제 서울을 공격을 해버리죠. 어쨌든 뭐 얘기가 좀 약간 새기는 했는데 5번 문제 정답은 4번. 내부의 천장과 벽에 그림을 그렸다. 근데 이게 나무 널로 이게 그리고 이 돌무지 돌로 한번 묶고 봉토로 다시 묶는 거. 돌로 그러니까 돌무지 무덤. 그 돌무지 무덤은 그 저기 석촌동 백제 고분에 가면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돌무지 무덤에다가 그 추가로 흙을 더 쌓진 않았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보여드렸죠. 자, 그렇고 자, 이 돌방 돌로 이제 널방을 만든 거 이게 이제 그 무령왕릉 무령왕릉이 약간 그요 영향이에요. 백제 후기에 나온 무덤이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송파구에 있는 그 백제 고분들은 이제 백제 전기의 그 유적들이에요. 백제 후기에는 다 밑으로 내려가지. 그건 이제 참고를 하시면 돼요. 4번. 그래서 무령왕릉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가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공주도. 네. 여기까지 5번을 했고요. 지금 이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구나. 자,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게 지금 초반부터 약간 막 건축 양식 막 이런 거를 알아야지 뭐풀수 있는 문제, 뭐 불교 용어 알아야 뭐풀수 있는 문제. 이게 굉장히 막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고급 문제 수준이 그 대학 교양 수준이거든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고급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수능보다 어려워요. 고급은 수능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좀 감안을 하고 이제 아마 풀으셔야 될 거예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의 녹화는 네, 여기서 끊을게요.
이게 다섯 문제 단위로 끊는데도 약간 모르겠어. 1번부터 5번까지는 약간 사전 설명이 좀 있어가지고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한 요렇게 설명하는데 한 20분 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20분이 막 그냥 훅 흘러버려. 자, 잠깐, 코가 좀 약간 막혀 있어가지고. 이제 당을 좀 약간 그 충전을 해가면서 뭐 가야 되기 때문에 50문제 대장정이에요. 와, 한 조각 남아있어. 이 사람들 진짜 얼마나 다 먹어제낀 거야? 자, 어쨌든 당을 좀. 아, 이거 블루베리 맛이지? 이거 필드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좀 보고. 여기서 나오나? 이게 약간 포장 공법이 거잖아. 그뭐 바바리안 필드 뭐 이런 게 한쪽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새로 오신 분도 어서 오시고. 자, 잠깐 이것만 좀그 들어가고 6번부터 다시 녹화를 할게요. 이런 게 생방의 묘미지. 그막 선생님들 막물 마시고 막 그런 거는 보통 문제하고 문제 사이에 그막 물을 마시고 차를 마시고 그런 거는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생방에선 그게 안 되죠. 자,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가의 왕인 김구애가 왕비와 3명의 아들, 큰아들인 노종, 둘째 아들인 무덕, 막내 아들인 무력을 데리고 나라에 창고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했다. 자, 김구애는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 칭호는 구형왕이고 시호는 구형왕. 근데 이제 이름이 김구애인데 이제 신라의 금관가야를 이제 병합을 하면서 이때 병합을 했는데 이 셋째 아들인 김무력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제 진흥왕 시대 때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행정구역으로 신주를 설치를 했는데 그곳의 군주가 된 사람이 이 김구애의 셋째 아들 김무력이고요. 이 김무력이 바로 그 유명한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김유신의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흥왕이 예로서 대접하고 상등의 벼슬을 줬다. 상위관 등이 벼슬을 줬다는 거야. 왕족급 벼슬, 귀족급 벼슬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본국을 시급으로 삼게 해준 거야. 아들 김무력은 벼슬이 각간에 이르렀다. 이 각간이면요, 신라에서 이벌찬이라고도 불리는 그 17관 등 중에 최고관 등 자리예요. 이 손자인 김유신도 김춘추가 즉위할 때쯤부터는 이 관등이 이 각간에 올라가요. 각간에 올라가고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대각간이 되고요.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는 태대각간이 돼요. 문왕이 그 김유 자기의 이제 그 친척인 자기의 외삼촌인 김유신 장군한테 엄청난 혜택을 준 거지. 자, 금관가야 유물을 찾으면 돼요. 자, 1번, 2번, 3번, 4번. 4번은 칠지도, 2번이 금동대향로. 그리고 5번. 이게 5번이 약간 우리가 뭔가 많이 못본 거야. 1번은 뭔가 불상 관련이고. 사실 뭔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 가야 관련 유물은요, 희귀한 걸 찾으면 돼요. 가야 관련 유물은 희귀한 걸 찾으면 돼요. 이게 그 다른 삼국에 비해서 이 가야 쪽은 뭔가 발견된 게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가야가 조금 약간 적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가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영남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발해에 비해서는 연구가 좀 많이 돼 있어요.
발해하고 가야가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좀 자료가 많이 적은 편이거든요. 특히 발해. 발해 연구가 진짜 거의 조선 후기부터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발해는. 그래서 자료가 많이 없어요. 자료가 많이 없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7번 문제. 가와 나 시기, 나 사이 시기. 그러니까 지문의 사이 시기를 고르는 문제. 이런 것도 나오죠. 장수왕 15년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고구려왕 걸연. 장수왕하고 고구려왕 걸연은 같은 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걸연이 장수왕의 어릴 적 이름이에요. 이름이 문소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를 공격했다. 백제왕이 아들 문주를, 문주왕이죠. 백제왕 경, 부여 경이에요. 그 백제 왕씨 부여씨니까. 부여 경, 계로왕을 얘기하죠. 자, 문주, 문주왕. 신라에 보내서 구원을 요청을 해요. 왕이 군사를 내어 구해주라 하였으나, 미처 도착하기 전에 백제가 이미 고구려에 함락됐고, 경 역시 피살되었다. 아차산성에서 죽었죠. 그래서, 가하고 나 사이, 장수왕 시대죠. 장수왕 시대인 거 맞고, 이 사이쯤에 백제는 계로왕이 즉위를 해요. 그러면 이 사이 시기를 찾으면 쉽죠. 계로왕 얘기 찾으면 돼요. 계로왕이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북에 국서를 보냈어요. 아까 제가 1번, 5번 문제 때 살짝 얘기를 했죠. 근데 북인은 고구려하고 이미 친선 관계였기 때문에 이그 북이 백제가 보낸 이 국서를 읽기는 했지만 우리는 고구려하고 잘 지내고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노라. 야, 니네끼리도 좀잘 지내. 그랬으나 계로왕은 여기서 빡쳤죠. 그리고 고구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첩자 도림을 백제로 보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놓고 한성을 공격을 하죠. 당연히 도림은 장수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도망쳐서 고구려 그 진영으로 넘어가요. 자기 할 일은 다 끝났거든. 자, 8번 갈게요. 가와라를 시행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통일신라 시대 토지제도래요. 교서를 내려 문무관료전은 차등과 지급을 했다. 노급을 폐지, 조를 차등 있게 하사, 백성에게 정전을 나눠줬다.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노급을 줬다. 이 순서를, 근데, 너무 정직하게 됐다. 선택지가 왜 가나다란 그 순서대로 돼버렸어. 정답이네. 정답 1번이네요. 그러니까, 그, 원래 노급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관료전을 지급을 했고요. 관료 간에 그 차등을 둬서, 이게 노급제도였어요. 근데, 이제 조를 차등 있게 하사, 조, 곡식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노급이라고 해가지고 그 수조권이 있었어요. 그 땅을 사람들을 부려서 농사를 재배하고 거기서 난걸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정전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백성들한테 땅을 준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야 니네 농사 지어. 그리고 여기서 난 걸로 갖다가 세금 내. 그 정책이었거든.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줬겠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신라 신문왕 시대 때 약간 이게 강화가 되다가 그러니까 문무왕의 다음 왕인 신문왕 때가 왕권이 굉장히 강했을 때예요. 그런데 경덕왕 시대 때 다시 노급이 부활이 돼요. 다시 왕권이 약해진 시기예요. 그래서 신라는 다시 옛날에 가면 귀족 사회로 돌아가요. 전제왕권 시도는 약간 그건 실패가 된 거죠. 그래서 정답 1번. 자, 9번. 야, 검색창 문제. 아, 근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 윈도우즈 XP 창을 띄워.
지금 XP 업데이트, 보안 업데이트도 안 돼요. 윈도우즈 XP는. 보안 업데이트도 안 돼. 그 윈도우즈 XP 다음 버전이 비스타죠. 비스타도 안 돼. 비스타도 지금 안 되고, 이게 비슷하고 약간 그 이제 디자인 시스템이 비슷한 게 윈도우즈 7. 윈도우즈 7이 이제 좀 비슷한데, 윈도우즈 7도 이제 서비스 안 되죠. 이제 8하고 8.1도 안될 거야. 제가 몇년 전까지 8.1을 썼었는데, 지금 윈도우즈 10. 이제 윈도우즈 10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검색창? 어쨌든. 제휴기간. 애매하죠? 700년대? 근데 이 700년대 이렇게 제휴기간이 길었던 사람이 신라에는 없어요. 신라에는 이렇게 제휴기간이 길었던 사람이 한 이제 후반 가면 없어요, 진짜 신라는. 그만큼 왕권이 약해지고 뭐그 왕위 계승 쟁탈전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죠. 그래서 신라는 진짜 후기에 가면 진짜 오랫동안 해먹은 왕이 없어요. 신무왕 제위 7기만에 죽어요. 그렇고 이 시기는 오히려 발해가 굉장히 안정적인 때예요. 그 발해가 제1차 전성기, 제2차 전성기 그렇게 나뉘거든요. 1차 전성기가 이제 발해 세 번째 왕인 문왕 때예요. 이름이 대흥무. 문왕의 이름이 대흥무예요. 존오, 대흥, 보력, 효감, 금륜, 성법대왕. 뭐 이리 길어. 정예공주하고 정효공주가 있죠. 야, 이 정효공주 관련해서 뭐 유물, 뭐 묘지, 뭐 이런 거 교과서에 나왔었죠. 독자적 연호로서요, 발해는. 이때는. 이남 대응, 뭐 이런 거. 대응 보력. 이 대응이라는 연호가 여기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남의 연호는 아마 문왕은 아닐 거예요. 여기, 이남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자, 당의 등주를 공격한 거는 무왕시대예요. 이 문왕의 앞시대죠. 그때는 이제 당나라하고 발해가 한번 충돌을 했을 때예요. 당나라가 이제 돌궐을 좀 이제 힘으로 눌렀을 때. 그러니까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돌궐을 손을 댔거든요. 물론 돌궐이 그때 좀 일어난 것도 있어요. 고구려가 망했을 때. 그리고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옮겼어요. 중경 현덕부? 중경현덕부가 사실 그 발해가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 동무산이거든요. 근데 동무산 근처에 중경현덕부를 만든 거지. 원래 처음에 대조영은 동무산에서 시작을 해요. 동무산에서 이제 거기까지 길을 간 다음에 영토를 만들어요. 그 대문이로 하여금 흑수마을과 정벌하겠다. 대무예가 무왕의 이름이죠.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동무산에서 나라 세운 게 대조영, 대조영, 대무예, 대흥무. 그리고 네 번째 왕이 그 대원이었을 거예요. 맞을 거야, 이름이. 어쨌든 상경 용천부로 옮긴 거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일단 동무산에서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상경 용천부가 그 최종 그 도상이 만들어지면서 글로 옮긴 거지. 그리고 이제 발해는 그런 사통팔달을 하게 된 거죠. 하필이면 제가 어저께 그 한성 백제왕도끼를 그 3시간을 걸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그 감기 기운이 다시 좀 심해졌을 때. 근데 이제 오늘 한능검 시험이 있었죠. 사실 제가 어저께도 약간 좀 무리를 해서 교육방송 했던 이유가 이제 다음 주부터 평창올림픽이 개막을 하면 제가 유적 답사 방송 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경기 중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약간 무리를 해서 일정을 앞당겨서 답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10번 갈게요.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자, 통일신라 행정구역이죠. 국가의 지방통치체제. 제가 이거 예상했거든요. 이런 문제 나올 줄 알았어요.
올해 6월에 지방선거 있죠.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이 지방의 통치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다. 제가 이거 하나 예상을 했거든요. 딱 10번 문제 나왔네. 그래서 신라의 지방 행정 시스템. 그 지방 여기 경제소, 유향소 이거는 조선 시대의 그 지방 행정 용어고요. 제가 6월쯤에 교육 방송으로 그 이제 역사 속에서 그 지방 행정 시스템을 한번 쫙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지방 선거 전에. 그리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이거는 백제예요. 그리고 12목 설치는 고려 전기. 그리고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외사정을 뒀다. 그리고 5번 관찰사. 관찰사라는 용어는 지금의 도지사에 해당하는 직위예요. 종 2품관 등이고요. 조선 시대의 도지사급이에요. 종 2품. 그래서 정답은 4번. 외사정을 둬요. 지방관을 감찰해야 되는 이유. 수도인 서라벌이 너무 그 남동쪽에 그 동남쪽에 그 치우쳐져 있으니까 더 동남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그 이게 지방 감독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신라는 이 도읍을 이제 서라벌 안에서 뭐 서라벌의 성이 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서라벌을 벗어나질 않아요. 대신에 소경 다섯 개의 소경을 두는 거죠. 구주 오소경 제도. 네, 그런 식으로 지방 체제를 만들었었죠. 사실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심은 딱그 서울 도심에 있는데 이제 그 부도심이라는 그 부도심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부도심 지역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모자라서 이제 도심을 세 개로 만들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 서울 그 사대문. 그 사대문 도심 하나 있고 이제는 그 강남 쪽을 또 하나의 도심으로 만들라는 계획이 있고 저기 여의도 영등포 쪽 약간 이게 금융권 도심을 만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부도심 개수를 더 늘릴 계획이 있어요. 이 마포 제가 이제 마포 쪽에 사는데 이 마포 공덕도 이제 부도심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런 지방 행정 시스템 아마 올해 이 한능검이나 이제 그 전국연합 학력평가 이런 거에서 많이 써먹을 지방 행정 문제가 될것 같아요. 이 시사적인 문제하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올해 지방선거에 있어서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봤자 6월이지만 자 그러면 6번부터 10번까지의 녹화는 여기서 끊고 잠시 후에 또 11번부터 문제를 가도록 할게요. 그래, 아까 1번부터 5번까지는 그 사전 설명이 있어서 20분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 16분에서 끝내요. 역시 사전 설명을 한 5분은 갔구나. 사실 그래요. 제가 이게 아프리카 TV 교육 BJ 중에서 약간 투머치 토커야. 그 야구계의 투머치 토커는 그 박찬호 씨 있죠. 박찬호 씨가 그 투머치 토커로 소문 났잖아요. 그 예전에 그 KBS 쪽에서 뭐 갔을 때도 막 이만수 감독이 찬호야 그만해 그만해 막 이런 거 있죠. 제가 약간 그 박찬호 씨 스타일이에요. 사실 그래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사실 진짜 옛날 시대의 역사적 인물 딱히 뭔가 좀 내가 존경하고 싶다 약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그 시대에 존경했던 인물이 박찬호 씨였어요. 지금은 이제 선수가 아니지 방송인이죠. 그리고 그 박찬호 씨의 영향으로 그 투머치 토커긴 하지만 박찬호 씨가 그 SK 와이버스가 민경님 어서 오세요. 그 SK 와이버스가 그 나홀로 스프링 캠프를 저기 미국 플로리다 주까지 가요. 베로비치까지 가요. 그 이유가 이제 베로비치가 2008년까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그 지역에서 캠프를 했어요. 이게 다저스는 이제 뉴욕 브루클린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08년까지는 동부 지역에서 스프링 캠프를 했어요. 특이하게도 그 지역에서 스프링 캠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캑터스 리그가 생겼을 때 이미 그로 갔거든. 근데 이제 다저스는 뒤늦게
2009년부터 애리조나의 캑터스 리그로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 플로리다 베로비치의 그 이제 다저스 땅은 있는 거잖아. 다저 타운.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다저스가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해서 이제 그 해외 전지 훈련을 오는 팀들 막그 대여를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SK가 그 베로비치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그 베로비치의 다저스 캠프장을 관리하는 쪽이 박찬호 씨가 껴 있어요. 박찬호 씨가 거기를 그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염단장하고 그 플로리다에서 그 사진 찍힌 거 박찬호 씨 사진 찍힌 거 있었잖아요. 그쪽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박찬호 씨가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현재. 나름 그 다저스하고 관계가 제일 밀접하죠. 구단주하고는 그렇고요. 잠시만요. 이거 좀 정비 좀 하고.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자, 넷째 아들 금강이 나와요. 그러면 나왔네요. 이거 견훤이 물어보는 거구나. 가 인물, 견훤이, 특별, 이미 나왔으니까 그냥 견훤 붙일게요. 견훤이 특별히 그를 총애해서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다. 그의 형 신검, 양검, 용검 등이 이를 알고서 걱정하고 범민했다. 가가 유천을 말하기를 늙은 신하가 멀리 바다를 건너 성군의 교화에 투항했으니 바라건대 그 위험에 기대어 역적인 아들을 뵈고자 할 뿐이다. 견훤은 결국 고려에 투항해서 자기가 세운 나라를 자기가 끝냈죠. 대고려국 황제 상부 견훤 해가지고 그 깃발을 앞세우고 견훤이 선발대를 섰어요. 그 늙은 나이에 왕건아 우 하면서 아니면 왕건이 상부라고 했으니까 상부로 그렇게 모시면서 하여간 뭐 그렇게 됐어. 그리고 김음돌의 반란 진압. 김음돌 반란은 신라시대고 전혀 안 맞아요. 경주 사심관 전혀 안 맞고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 백제가 그랬어요. 이 견훤의 백제는 그 중국의 그 5대 10국 시대에 3국 중에 유일하게 교육을 했던 나라예요. 당나라가 망한 뒤에도. 그 고려는요. 고려가 이제 통일한 이후에도 이게 중국이 5대 10국 시대가 안 끝나요. 그 5대 10국 시대가 안 끝나가지고 그 5대 10국 시대에 뭔가 교류를 신경을 안 쓰고 대신에 그건 했죠. 광덕이라고 해가지고 독자적인 여론을 쓰던 시대였어요. 고려 광종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주가 그 중국의 10국을 거의 다 통일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광덕을 폐지하고 후주의 연호를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광종의 제위 말기 때 북송의 연호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11번 정답은 3번이에요. 그 견원백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천원을 천도했다. 이거는 궁예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계와 뭐 계백 요서를 지어서 뭐 관리 규범을 제재했다. 뭐 이거는 뭐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죠. 12번 쌍기가 나오네요. 가하고 나 사이의 시계를 물어봤는데 일단 가에서 쌍기가 나와요. 자, 쌍기가 나오고 가와 나 사이의 시기다. 그럼 고려 광종 시대고요. 과거 실시를 건의를 했대요. 가 지문이. 자, 과거 제도가 이래서 도입이 됐고 나 시대, 나 지문, 최승로
자, 최승로가 나왔어. 이 최승로는요, 그 후삼국 시대에 그 견원의 책사로 활동했던 그 최승우의 자손이에요. 아니, 최승우의 자손인가? 최치원의 자손인가? 어쨌든. 아, 최치원 쪽일 거다. 최치원 쪽 연도였어. 왜냐면 최승우는 좀안 좋게 죽었거든. 그 신라 말기 그 삼초에 대해서, 그 삼초에 대해선 제가 나중에 그 컨텐츠로 따로 제가 정리를 해서 아마 그 올려드릴 거예요.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건데, 그때 다시 좀 자세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라 말기의 삼초에 이 삼초가 어떻게 활약을 했는가. 그리고 이 삼초의 자손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삼초 중에 한 명은요, 그 신라 멸망할 때까지 진짜 그실그 고위 관료로 활동하다가 이제 고려의 그 정치적 고문이 돼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또 다른 이제 나머지 삼초 중에서도 그 자손이 최승로예요. 그 삼초의 자손이에요. 최승로가. 최승로는 근데 이제 고려 성종 시대 때 문화지중이 되죠. 그래서 외관에도 서서 지방행정을 국가가 통제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광종, 경종, 성종 이 시대를 쫙 따져보면 되겠어요. 해동통보 발행은 숙종이에요. 그 거란하고 전쟁을 거치고 뒤식이에요. 그리고 인사행정을 담당하던 정방 폐지는, 정방은 이제 최씨 정권 시대에 설치가 돼요. 최씨 정권 시대에 정방이 설치돼서 공민왕 때 폐지돼요. 전문강자 칠제 개설, 관악진흥, 이거는 이제 고려 문종 시대, 문종 시대 이후에요. 그 최충이 문화시중에서 은퇴하고 나서 구제학당을 세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학 12도, 개경에만 사립학교가 12군데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국자감 그런 진흥 정책이었죠. 그리고 호구의 정확한 파악에 의해 호패법이 실시된 거는 조선 태종 시대. 그래서 직관, 상관, 뭐 각품의 전식과가 제정됐다. 전식과가 처음 시작된 시기가 고려 경종 때예요. 국가에서 땅을 지급해 준 거야, 관리들한테.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경종의 업적이, 사실 경종이 재위 기간이 안 길어요. 그래서 그 경종의 태자가, 경종이 죽을 때 2살밖에 안된 거야. 그래서 사촌동생이었던 성종이 먼저 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2번의 정답 5번이에요. 자, 13번 넘어가 볼게요. 자, 군사 조직 문제. 군대네요? 군대 얘기네?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봉기한 가, 삼별초죠. 삼별초는 승화후 왕온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리고 일본에 외교 문서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몽골하고 싸우죠. 그래서 그 강화도를 처음에, 강화도에서 개경환도를 반대를 했는데 강화도를 또 자기들도 포기를 해. 자기들도 강화도를 포기해요. 삼별초 봉기한 다음에. 그리고 진도로 가. 진도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쫙 깨지고 제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일본에 그 국서를 보냈다. 삼별초가 그렇게 국서를 보냈기 때문에. 사실 몽골이 국호를 원으로 바꾸고, 예신이 어서 와요. 몽골이 이제 국호를 원으로 바꾼 다음에 일본을 정벌한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이 삼별초하고 일본하고의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까지 먹어보자,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야. 이미 고려는 이제 그 반속국이 됐고. 그래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탑라인은 삼별초를 토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971년에 몽골이 이제 국호를 중국식으로 원이라고 정하고, 그 1273년에
제주도 삼대초를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원정을 고려하고 같이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